사야죠라고 해서 아이 썰매를 사러 간 시추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지어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I'm looking for snow sleds for kids. I recommend these models. They just came out. They even come with a helmet. Nice. I'll take two then. Snowman for kids. Okay, check it out. Snow sled. 들어봤나요? 아니요. 들리지만. Right. 키즈는 뭔가 조금 더 형식적인 느낌. 키즈는 어린이 같은 느낌이죠. 네, 조금 더 캐주얼 느낌. 어린이들, 애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찾아낸 결과인가요? 아니면 찾고 있는 과정인가요? 지금 찾는 중입니다. 과정이에요. Right. So look for something은 뭔가를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가 정확한데,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So 예를 들어서 I applied for a job. 이렇게 하면 나는 job을 얻으려고 네. apply를 했다. 물론 cheap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저렴하고요. 네. 비싸지 않으라고 해서 expensive 앞에 뭘 붙이면 되거든요. 혹시 들어봤나요? 뭐 부정형 inexpensive. inexpensive. 오케이. 자, 힌트 드렸습니다. 자, 갈게요. 저는요 비싸지 않은 자동차를 찾고 많이 쓰죠. 우리 엄마가 너 찾고 계셔. 어머. 너 엄마가 너 찾고 계셔. 한마디로. You를 얻으려고 look하고 있다. 네. Inexpensive car를 얻으려고 look하고 있다. 어디갔죠 우리? Right? Yeah. Find는 뭐예요? 요거는 찾아내다. 요건 약간 좀 더 결과에. Right. Yes. Find는 찾아내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씨. Yeah. 요거 모델이라고 읽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아. 네. 요거 강사 어디 갈 것 같아요? 5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오해 강세 가면 단은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요 입 모양이 벌려져요. 그래서 말 네, 그런 네. 덩어리 표현으로 동사로 come out. come이 오다죠. yeah. out은 어느 쪽이에요? 밖으로. 네. 밖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나오다 출시되다. 그 물건이나 네. 뭐 예를 들어 뭐 신상 가방 그렇죠. 쓴다든가 아니면 영화 아니면은 뭐 누구 앨범 네, 이런 거 나온다라고 할 때 나오다? 에이 설마 영어에서 나오다라고 하진 않겠지. 다른 게 있겠지. 물론 released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네. It was released last week or something.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화체에서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거를 대부분 쓰게 됩니다. 오. 뭔가가 came out. The new의 새 앨범이 나왔어. 이러면 어떡할까요? 그건 나왔니? 과거에. I'm looking for snow sleds for kids. I recommend these models. They just came out. 실화입니까? 지금 형용사 동사도 헷갈렸던 상황이었는데 아름답습니다. 예. 네. 자, so they come 해도 돼요. 되는데 약간 양념 이렇게 쳐주면서 they even come with a helmet, right? Check it out. Even 심지어라는 느낌으로 좀 강조를 해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회화에서 맛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말할 때 뭔가 맛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죠. 자, 여기 지금 헬멧이라는 단어 나왔거든요. 네. 헬멧은 당연히 영어로도 헬멧. 예. 몸에 무조건 가져야 돼요. 오케이? So, help. 앞쪽에 help 이렇게 됐는데 얘가 힘이 좀 빠져요. 아, So, helmet. 약간 살짝 맷 이거보다는 맷 이렇게 힘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Helmet. 쉬운 가는 거잖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이제 사람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물건 같은 거. 내가 A를 샀는데, A가 B랑 같이 오는 거. 네. I'll take two then. Check it out. 자, 뭐 썼죠? Nice. 조금 더 강한 리액션으로 느껴져요. 그러면은, good보다 nice가 조금 더 돈을 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좀 산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화 They even come with a helmet. Nice. I'll take two then. I'm looking for snow sleds for kids. I recommend these models. They just came out.
They even come with a helmet. Nice. I'll take two then.